자, 오늘 게임은 럼블 아일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pecial place. 뭐야? 물속에 있는 무슨 아일랜드로 왔어요? 미연씨는 한글로만 할게요. 미연씨는 한글 아니면 영어라서 못 알아들음. 공포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시끄럽고 이제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럼버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딘 포지 개발사 이름인가? 스페셜 플레이스 럼버 아일랜드의 스페셜한 공간이라는 건가? 아, 미성년자 쫄보 임산부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뭐야? Click to use 요거. Sorry,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플레어건 윈드밀을 죽였다. 야, 윈드밀이 뭐였지? 윈드밀 춤이잖아, 그치? 아무튼 조명 탄을 쏘면 윈드밀이라는데? 풍차야? 아, 그렇지 그렇지. 풍차 어딨냐? 고민형 있네요. 이거 좀 약간 미끄러지는데? 화면이 뭐야? 아, 라이터 얻었나? 풍차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염력으로 라이터 쓴다고?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점점점 내려가네. 풍차에 조명탄 먹으러 가자. 저기 무슨 집 같은 게 있는데요? 기름 게이지도 없고 라이터 끌 수도 없어. 안 꺼져. 풍차는 없고 집이 있어. 대신 이 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핸들 열어라. 야, 되게 친절하다. 그림으로 알려줘. 친절한 게임이네. 뭐야? 홀드 무브해라고? 이렇게? 아, 친절한 거 보소. 더 뉴스. 사일런트 디스터. 럼버 아일랜드에는 레어 우드가 있었어. 퍼슨,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으뜩이 됐다는 거야. 매뉴팩처 투어리심. 투어리즘이 뭐지? 투어리즘? 투어리즘이 뭐야? 투어가 여행이잖아. 투어리즘은 여행리즘? 여행 종교 같은 건가? 샤머니즘 같은 거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퍼슨, 사람이 여행을 왔다 이거네. 그러면 나무도 우거지는 곳에, 그쵸? 살인, 뭐 머더 이런 건 없었으니까 풍차나 찾자. 저쪽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뭐야? 뭐지? 저 호두 경비병 같은 생긴 애는 도끼 든 거냐? 야, 지금 뭐야? 무난하게 그냥 나 잡으러 오는데 뭐야? 뜬금없이 정예병 같은 놈. 뭐지? 이거 라이터 안 꺼져. 이거 왜 안 꺼져? 라이터 꺼. 라이터 꺼. 불 꺼 임마! 불이 안 꺼진다니까? 어? 뭐야? 어? 뭐지 저놈은? 여기서부터야 제 얘기를. 생긴 건 그놈같이 생겼어. 그 뭐지? 스파이더맨 같은데 나오는 저거넛. 저거넛 닮았어. 저거넛 색깔도 그렇고 등치도 그렇고. 그러면 왜 온 거야 여기는? 누구랑 같이 왔는데 걔는 추워서 벌써 갔고 나 혼자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배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조명탄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저기 일로 돌아. 아, 잠깐만. 먼저 가서 왼쪽으로 꺾자. 집은 여기 많은데 마을 같은 게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없다. Leave. Don't you see it's dark by now? 사람이 뭐래? Please. Don't you sit down? 앉지 말라고? What are you doing? Seek a hideout. Stop this. He will hear you. Stop. 뭐지 이 사람은? 안 열어주는 거야? 갇힌 거야? 완전 집이 많아. 풍차만 찾으면 되겠어. 풍차. 뭐야, 집에 들어왔다. 잠옷에 있는데 안 열리고요. Go like longer. Impossible. Live here. 가능하다. 여기서 살아있는 건 가능하다. People sell there. Land big money. 가능하지 않다고? 파서블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임파서블이라고 그랬어? 미션 임파서블? They come again. 다시 왔다 여기. 마이 랜드에 뭘 자꾸 판다는 거야? 어, 열쇠다. 열쇠 모금. 열쇠를 이거 여는 건가? 됐다. 오케이. 아이템. 아, 뭐야? 아까 그 곰 똑같은 거. 럼버잭 will return to wood if only get his missing boots. 럼버잭은 다시 돌아올 거고, 그는 신발을 잃어버렸다는데. 이 신발이 이 신발 아니야? 슬리퍼? 야, 럼버잭이 아까 그놈이 럼버잭이냐? 그 도끼놈? 럼버잭이 미국에서 뭐 유명한 그런 건가? 유명한 괴물이에요? 귀신? 럼버잭 나무꾼이야 그냥? 아, 오케이. 나무꾼이 럼버잭이라고 그래? 아, 나 무슨 잭씨 이름이 잭인 줄 알았지. 목수 김씨 이 정도야? 아, 그런 느낌이야? 아, 저기 있다 풍차. 찾았어. 아씨, 잠겼네. 그쵸, 전혀 공포감을 못 느낀다니까. 공포에 묻어졌어. 나 좀 누가 진짜 울게 해줬으면 좋겠다. 무서워가지고 지리게 해줬으면 좋겠어. 더욱 강해지고 있어야 돼. 다 흉가체험 갈라고 혼자서.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안 무섭잖아. 지금 뭐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분위기만 약간 좀 이런데. 여기 내가 왔던데 어떡하지? 저기 너 들어가는 법 알아야 되는데. 아! 신발이다. 부츠 찾음. 럼버잭 부츠. 이거 뭐야, 자꾸 곰돌이 인형이 있네. 부츠를 아까 거기다 두면 되는 건가? 뭔가 있는 데는 그거 있나봐. 아, 맞다, 놔뒀다. 더 있어야 되는 거? 두 짝 있어야 되는 거? 어디서 신발을 찾지? 안 간 데가, 저기 안 간 거 같은데? 바, 저기 강가 쪽. 아이씨! 봉초들이 오네. 아씨, 어떻게 어디로 숨을 데가 없는데 이거. 뒤에 있다, 뒤에, 내 뒤에. 다시야? 신발만 찾아, 한 짝만 더 찾자. 캔밖으로 나가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전혀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돌 쉬는데 대충 돌았는데 뭔가 미시 컨트롤 하는 데 있는 것 같아. 저 선호 럼버잭. 첫 집에서 열쇠 먹고 와보자고. 첫 집에 열쇠가 어딨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거 치우고 신문 읽고
그다음에 여기서 열쇠를 먹었다고 내가? 안 먹었는데. 이거 먹었었나 내가? 난 처음 먹는 거 같지? 열쇠 먹었다. 여기다. 아까 안 열린데. 아 씨. 진짜 두짝이네. 에반데. 뭐라고 쓴 거야? 오케이. 저기 가보자. 저런 데 있었잖아, 그치? 에, 저런 데 가보면 될 것 같아. 유창하신 분 너무 많아. 인페릭 언더 더 베드. 야, 이 베드는 침대 베드 아니냐? 베드 언더. 아이 베드 언더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아 침대. 아 숨은 거구나. 이제 남에 걸리면 침대 숨은 데. 이게 뭐 뭔가 했더니 침대 미친 것 같아. 화면 왜 그래? 이렇게 어두워. 나 잠자리에 든 줄 알았어. 이불 속인 줄. 뭐야? 뭐야? 바로 앞에 있지 않았어? 뭐 있었는데? 봐준 건가? 자, 신발 놔두러 가볼까요? 아까 그 집에 신발 놔뒀던 집에 하나 더 놓죠. 됐다. 두 짝. 클리어. 미션 클리어. 그럼 갑자기 침대 밑에 숨어있고. 아, 신발을 신게 됐어. 왜 훈훈하냐? 공포 게임인데 훈훈해.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이제는 양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신발 두 짝 신고 다니세요. 훈훈하다 훈훈해. 아, 이 섬이 원래는 나무도 많고 좋은 섬이었는데 나무 다 뽑아버렸다고? 뭐야? 아씨 또 열쇠. 여기 신발 신었고 저쪽 뒤쪽에 길이 있는 거군요. 내가 옆에 숨은 거고. 그럼 신발도 찾아줬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지? 어? 저기 빛나는 거 뭐냐? 저 빛나는 거 뭐 있어 저 안에? 그거 보이세요? 뭐지? 램프가 있어. 이거 원래 있었나? 여기 새로운 곳인 듯. 여기 문 열려 있다. 띵동 싱봇송 띵띵동 벨톨 어롱. 아 종 쳐야 된다. 띵동 한 번 띵띵동 링띵동. 띵동 한 번에 두 번 울리면 되는 건가? 맞아요? 야 근데 문제가 딩이 무슨 종이냐. 큰일났네 이거. 어떤 게 딩이야? 어떤 놈이 딩이냐? 큰일났네. 아! 알았다. 딩동이야. 딩딩동 아니면 딩동 딩딩동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딩동 딩딩동. 딩동 딩딩동 아닌가? 아까 딩 소리 났잖아. 된 건가? 아, 배 왔네. 아까
그냥 처음에 한 게 맞았네. 오케이, 고수였고. 왼시 헤드 레프트 페인 15워즈 브로큰 에더 레인 스톤 메이드 데어 커플 와이프 헤즈 다이어트 다이드 앤드 히즈 마인드 투. 폭풍이 와서 커플을 달라놓았고 배가 망가져가지고 비가 왔어. 그쵸?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프가 페인을 만들어. 뭐지? 바로 찾았다. 배를 불렀고 이 빠루로 아마 저 문 여는 것 같아요. 저 어디야? 풍창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조명탄을 먹고 쏘면은 엔딩이 아닌가. 어? 진짜 바꾸는 거 있는 거 아닌 거 보면 빠루는 다른 곳에 쓰는 거네. 우리가 못 연 곳 어디 있었죠? 열고 싶었지만 못 열었던 곳. 여기다. 아니 씨, 풍차 앞을 열지. 어? 뭐야? 토아는 배에 타고 있는데 토아는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토왔다. 배를 탔는데 토해? 그럼 배 같이 탄 사람이 있겠네? 그 사람이 조명탄 얘기한 건가? 배 타고 가서 토해서 잠시 정박한 건가? 아니면 스톰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건가? 바루야. 풍차 가는 길이다. 아, 풍차 가는 길 옆길로 왔어요. 조명탄 하나 먹기 위해서. 조명탄은 보통 이제 SOS 구조 신호 보내려고 쏘는 경우가 많잖아. 어쨌든 의식의 흐름대로 하면 되고 있어요. 오케이, 왔다. 와, 재수없게 역시 강아지가 나왔네. 이런 게임에서는 보면 고양이는 이나 아니면 영물 같은 거 막 영혼 같은 게 있어서 무섭게 하는 게 그런 주로 임무죠. 그리고 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개들은 무슨 뭘로 변했어 이미. 좀비 개 같은 걸로 변해가지고 나 물러와. 언제나 클리셰잖아, 그쵸? 지옥의 사냥개가 돼서 날 물러오고 고양이들은 놀래키거나 뭐 영물 같지 막 이렇게. 어? 그럼 고양이가 낫다고? 그러네? 어? 뭔 소리가 나? 이 게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프도 없는데 앉기도 없어. 볼 수가 없어 밑에. 뭔 소리가 나는데 풍차에서. 풍차 소리인가? 오케이, 빠루 요. 뭐야, 빠루로도 안 되는 거야? 해보는데 빠루로 안 된다? 개구녕 많은데 개구녕으로 들어가지. 머리 맞는 거 아니겠지?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가 있잖아. 어? 사다리를 들었어? 사다리를 들고 어디로 가라는 거네? 만약에 나에게 내가 여기 오지? 그럼 난 이렇게 안 해. 나 첫 번째 거기 배에 나왔을 때 있죠. 거기 계속 있습니다, 그냥. 왜 여기 마을 같은 데 와요? 뭐 나무꾼 도끼둔 놈이 있는데? 어? 처음에 그 시작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아침이 될 때까지. 일단 아침이 돼야지. 아침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잖아, 배고파도. 거기 숨어있다가 아침이 돼야 좀 밝아져야 뭘 하지. 무서운데 이거 왜 여기 무서운 밤에 여기 와가지고. 다시 내려가겠다. 사다리는 먹었으니까 사다리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야. 왜? 나무 위에 왜 올라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키가 왜 나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저 이제 풍차 그 문이 안 열렸는데 빠루에서 안 열렸잖아. 빠루에서 안 열려서 키로 연다. 맞지. 키가 있으면 열리지. 나무 이키. 역시 나무 이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나무 키면 발로 이게 발로 열라 차면 열린단 말이야. 솔직히 쇠 문도 아니고 나무 문인데 성인 남자 정도가 그냥 발로 차면 그냥 열려. 에바 참치야 이거. 빠르로 안 된다고 이제 가는 게 맞아. 제가 게임 만들면 이 정도는 몸으로 부딪혀서 깰 수 있게 만들게요. 대신 상처를 입는 거지. 차다가 발이 삔다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소리가 나서 괴물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타이밍에 맞춰서 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굳이 키를 계속 써야 되는 걸까? 아! 찾았다! 플레어건 됐어요? 탈출이야 벌써? 가면 되나? 이제 배로 가면 될까요? 나가보자.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안돼! 다시 하기 싫어 제발요! 제발 되돌리기! 그렇지. 오케이 다음 스토리. 배에 있어요. 그쵸. 누구랑 같이 왔어. 뭐야? 남자 하나에 여자 널브러져 있고. 헐 맞네. 커플이라고 왔는데 어떤 남자가 쇠파이프로 우리 둘을 쳐버렸다. 이제 기억났어. 이건 뭐야? 아, 내 라이터. 라이터 켜놓은 상태로 가만 놔둔 거 보소, 탁자에. 여기는 어디지? 방금 나 여기 책 흔들린 거 봤는데? 어? 책 꺼내. 아무것도 아니고. 잠겼고. 메이어스 맨션. 메이어스면 그거 아닌가? 시장 아니야? 시장? 웬 시장? 그리고 여기 묶였던 자국이 있네. 것 같은데? 숨어야 되나? 이 게임이 개념 있는 게임이라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방금 요트신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지금 세이브도 없거든요. 설마 처음부터 다시겠어? 뭐 있다. 뭐예요? 집어지지 않는데. 야 여기에 뭐 꼽는 게 있어. 보이세요? 뭔가 꼽는 게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저기다 뭐 꽂아 뭐 찾아서 꽂아야 하는 건가 본데. 야 이게 다야. 어 엄마야 씨 뭐야. 유리 깨졌어. 야 유리 깨졌으면 이렇게 열어. 아 열리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게임을 만났나? 후 이렇게 해서 열면 되는 건데 꼭 다른 게임들 보면 이렇게 절대 안 열더라고. 약간 말 통하는데 마음에 들어. 뭐야 돌리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끊는 거나. 그치 바로 말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절단기 같은 거. 보세요. 저도 잠겼어요.
가까이 여기구만. 찾았다. 에반데요. 몽키 스패너 찾음. 거기서 잼새 찾음. 이 잼새는 아까 전 우리가 봤던 이상한 서랍 구석에 그건 것 같은데 실마리가 풀린다 뭐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 됐다. 그랬더니 숨겨져 있는 서랍 안속에 싹 열쇠. 거기서 하필이면 열쇠가 나오네. 실망인데. 그냥 발로 차라고. 이 정도는 발로 차도 된다니까. 지금 이게 납치당한 거지? 저걸면 아제로스로 가냐고. 생긴 거는 지옥의 문인데. 그녀는 짐승만 먹는다고. 안 먹으면, 먹을 거 안 주면 숲으로 간대? 먹을 거 안 주면 산 가서 이상한 걸 먹고 와서 그녀의 악취가 심해졌다. 아, 아무튼 맞아요. 무슨 소화하는 식인 것 같아요. 여기다. 옆. 찾았다. 의식에 쓰는 그런 거인 듯. 그거를 여기다 꽂아.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소. 이것은 금괴 아니야? 아 뭐야 씨. 뭐야 이 얼굴 모양 거미. 그래 트레일에서 봤어. 거미가 아니고 소라겐가? 소라겐데 얼굴을 몸으로 쓴 건가? 우와 금괴 금괴 부자다. 두꺼운 거 봐. 어마어마하다. 우리 부자다. 무슨 소리냐고. 뭐 담배 뜨는 거. 어? 잠겼네. 어? 뭐야 뭐. 아! 뭐야. 뭐야 이씨. 설마 안돼. 에이씨 여기서부터야? 이제 뭐 다 아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그 문장견도 어떻게 피하라는겨? 뭐 몰라서 뭐 오래 걸리지. 알면은 뭐 2-3분도 안 걸리 그럴 정도의 거리. 어? 몽키? 몽키? 몽키 스페어 어디가니? 설마 랜덤인가? 몽키 어디 갔어? 랜덤이네 이거. 그래 봤자지 뭐. 여기 방에서 갈 때는 드물어. 네네네. 약간 위치 랜덤인가 본데. 이건 똑같네. 30분 세이브. 이게 나오죠. 나가려고 하면 귀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서 나가는 문이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없네. 닫히면 다시 여기 들어오는 게 낫는데 차라리. 다쳤어. 아! 거기래. 거기서 나오는구나. 난 도망가려고 그랬지 거기로. 아니 문 열리길래 여긴가 싶었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시는 분 아시나요? 책장 밀어보자고. 아! 아, 에반데.
그래, 아까부터 책장 밀어보려 했는데 안 밀어졌거든. 이 책장이 밀어지네. 그건 페이크였네. 아까 거기는 금괴는 방 가면 안 되는 거잖아. 탈출이다. 거기 일단 들어간 다음에 생각할 뻔했네. 그쵸? 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 그래도 푸는 맛은 있다. 무섭지 않아서 문제지. 푸는 맛이 있어 게임이. 고니야 담배 한 대 찔러봐라. 뭐 시작하자마자 잠겼는데? 아, 방탈출 같은 느낌이네 이제 보니까. 그쵸? 여깄다. 누구야? 나와. 어떤 놈이, 어떤 놈이 레벨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냐? 요렇게. 어? 이거 누군가 일부러 날 가뒀어. 소우 같은 놈인가? 응? 소우 걔 누구지? 직소 같은 놈 아니야?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하긴 누가 나보고 빠따 쳤었잖아. 나 여자랑 있었는데. 내 친구인 것 같은데. 나는 부부. 아! 라스야! 아! 저거 넌 녀석 갑자기 튀어나와. 스토리겠죠? 죽었었던 거고. 스피드. 스피드네. 전 녀석은 등치잖아. 오케이. 등치라서, 등치인데도 스피드가 빠른 편이고, 난 스피드밖에 없으니까 스피드 대결 간다. 고고고고. 왼쪽. 문이 알아서 열리는 건가? 야! 창문으로 탈출. 했다. 응? 도망치고 있어. 도망치고 있어. 기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복으로.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컷신인 것 같아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괴물 아니야 괴물? 너무 힘들어서 땅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숨 쉬는 거겠지. 섬 같은 데 여행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 게임 많이 하던 거, 게임 많이 하면 저 섬에 있으려나. 아이! 아! 근데 체력 떨어져서 정신이 잃었네. 그냥 히치하이킹도 못하고. 뭐지? 아, 아 사는 거야? 어? 와우 켜놨네. 내가 보기에는 상상인 것 같은데. 누가 씻고 있다. 아름다운 그녀가. 나의 그녀. 그리고 저기 쿠쿠 있고. 쿠쿠 밥솥인가요? 아니 뭐야 가방이잖아. 밥솥인가라는데. 그레이트 스토리 마이티 히어로. 네, 게임 하나 켜놨고. 밥솥 같잖아 봐봐. 어이 허니. 아 허니가 달링. 아닌가? 남자가 여자한테 한이라고 하나? 달링이라고, 달링이라고 하지. 뭐야? 아, 여기 화장실 옆인가? 아, 여기네. 오케이.
상관없어. 아야 진짜 있네. 오유유유유. 어이 숨긴 거다. 저기요. 말이 안 시켜져. 여보? 어휴, 뭐지? 꿈인가? 뭐 집을 거 없고, 가자. 목욕한데 방해하면 안 돼. 어이, 부자네, 부자. 뭐야, 이 하트 두 개는? 어? 선물 깍인데 선물 어디 갔어? 깐 건가, 이미? 이게 뭐지? 음료수잖아? 아무데나 버려져 있네. 내 생각엔 꿈이야, 이 녀석. 집에 돌아간 꿈을 꾸고 있어. 봐봐, 안 깨지잖아. 안 깨지고. 팽이 돌려봐! 아, 여기 안 돼. 여보! 나 갔다 올게! 못 나가고? 그냥 따로 있네, 근데, 장식이. 이런 것도 좋다, 그쵸? 없는데, 뭐 해야 되지? 뭐 하는 게 없는데, 자는 건가, 그냥? 어? 베개가 하나 더 있네. 조그만 애기 베개가. 어, 이거 여기도 있어. 바트 라이프. 뭐야, 저 바로 아니냐? 컴퓨터 클릭하면, 와우! 시공의 엔딩이야? 바트 라이프 뭔가 했더니, 아, 하트, 하프 라이프구나. 여보한테 가보자고? 여보밖에 없는 것 같아. 여보! 말 좀 해봐. 넘어가지를 않아. 진행이 안 돼. 달링. 아,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진행이 안 돼. 위험해. 어, 수도세 오진다고? 어, 저도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오니까 다시 쓰는 것 같은데. 계속 물질하네. 어? 비누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좀 약간 샤워 오래 하는 편이라서. 이게 거실이고. 아, 여기, 여기. 창고 같은 데 있다. 자전거 여기다 세워놨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나? 어, 여기, 여기 뭐 봐진다. 아, 파티, 파티, 파티. 그래, 이 요트. 아까 꿈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갔어. 근데 그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운전수인지 저기 운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빠따로, 야우빠따로. 이미 여자는 쓰러져 있고, 야우빠따로 날 쳤단 말이야. 그거 기억이 있었죠? 9시 PM, don't you be late, 늦지 마세요. 어? 샤워하는 소리가 멈췄다. 영태야, 계속 신경쓰고 있었던 거야? 야, 저기, 이거. 그러면 안 돼. 바로 물소리가 안 들리는 거 느낄 수 있었죠? 아니야, 근데 그 소리니까. 아, 왜 그러세요? 팬티, 이, 안 입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 약간 위에 볼게요. 너 뒤돌아서 귀신 되려고 그러지, 너. 너 모를 줄 알고? 자, 마음에 준비합시다. 마음의 준비를 해버렸고, 역시 꿈이었고. 안 놀랬잖아. 뭐야, 차를 못 탔네. 그쵸? 아닌가? 차를 탄 건가? 여기 어디야, 여기? 차를 탔긴 탔는데 어디로 온 거야? 차 나가는 소리 났는데. 아니, 도시까지 태워달라 그러지. 어딘데, 여기? 아니? 이거는?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석상 아니야? 그 뭐였지? 그 제일 처음에 저 어디야, 저기서 집에서 시장! 시장 맨션! 그래, 시장 맨션. 메이어 맨션. 여기 2챕터인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여기까지. 이거 2챕터는 내일 이어서 하고.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럼버 아일랜드라는 게임이고요. 그저께 했었는데 뭐였지? 그저께 내가 왔는데 이 주인공이 아일랜드로 왔어. 근데 같이 기다리던 사람이 추워서 집에 간대. 그래서 시계탑에 조명탄 있다고 그 알아서 찾으라고 해서 찾으려고 했더니 뭐 이상한 럼버잭인가 이상한
무슨 도끼 살인마 있어가지고 그놈 피해가지고 시계탑으로 온 것까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다잖아, 그치? 그 내용이 다야. 시계탑 왔더니 갑자기 방탈출 시작하고. 나 여기 왜 온지 모르겠어.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쓰러져서 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왔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가자. 아, 여기는 거기에요. 메이어 맨션. 시장 맨션이죠. 시장 집으로 왔어. 뭐야 이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라이트 켰는데. 아, 그래도 무서운 장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서운 분들은 사실 이렇게 어두운데 고양이만 하나만 나와도 무서울 수 있으니까 쫄보 분들, 임산부, 미성년자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또 정서 발달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면. 이게 뭐야? 영어죠. The door in the mansion, but one can still get inside. 뭐가 망가졌다는데? 그리고 뭐가 그가 숨어 있어. 힘이 숨어 있어. 어떤 남자가 숨어 있다. 열쇠 필요하고 석상으로 들어갈 수 있대. 아, 오케이. 베란다 따라서. 오케이, 여기 열리네. 여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무섭다고? 에이, 무섭다니까 이 게임은. 어저께 했던 홈스윗홈이 무섭고 이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시계 있네요. 여기도 힌트가 있습니다. Older, nearer, he find. 그를 찾아라. 그리고 her, not to see her. 그녀를 볼 수 없다고. One reflection. Reflection이 뭐지? Reflection shield. 이거 스킬 아니야? 어? 아아 거울 먹었다. 미러로 뭘 반영. 이게 미러였구나. 니러가 아니고 M이야 이게. 아, M이네. 난 이게 N인 줄 알고. 이거 뭔가 미러로 힐을 파인드. 찾아라. 어떻게? 어떻게 이 거울 어디다 설치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씨. 어디 뭔가 반사할 거면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치? 아, 너무 어두워. 이게 원래 이게 어두운 게 맞는 건가? 완전 미치도록 어두운데요. 이렇게 찾아볼게요. 여기 돌아보자. 뒤로, 여기로. 어우, 멍멍이 있네. 멍멍아, 열어봐. 이쪽에 멍멍이 있어서 못 간다면 반대쪽으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가 있잖아. 희망 주는 말로. 힘내 여러분들. 아, 여기다. 어? 잠깐. 그녀는 거울을 되게 보기 싫어하죠? 거울을 보여줬더니 너무 못생겨서 머리 박치게 해버렸죠? 깜짝이야 씨.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주술라고 눌렀는데 거울이 설치됐어. 너무 못생긴 나머지 머리 박치게 버렸다. 못생겨도 괜찮아. 마음이 이뻐야지. 여기 열리고 여긴 안 열리고. 이제 집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야, 거미 있다. 그 얼굴 먹던 거미. 그 거미. 문 안 열리고 역시 방탈출. 쪽지에서 나무통 밑에 뭐 있다고 그랬었어? 아, 그래요? 여기 나무통 밑에 있겠지. 네, 열쇠요. 이 게임 열쇠 한 20개 나온 것 같은데. 나와.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네. 아, 그래 아까 상자. 여기 여기 안에 뭐가 있겠죠. 뭐야 이거, 방파제 아니야? 뭐 꼬다리 같은 거 먹었는데. 꼬다리로 뭐하라고. 꼬다리 또 어따게 설치해가지고 문 여는 건가 본데? 석상에 한번 가볼게요. 아, 여깄다. 찾았고. 석상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뭐 어쩌라고. 문 열리니? 아 뭐 어떡하라고. 아이 오른쪽 끝으로 좀 뻔해. 저 불 좀 켜봐라. 어두워 죽겠다. 아 여기 문 열렸네. 아씨 문 열린 소리 안 났는데 이 장난하나. 밑 여기 옆에 문 열렸어. 내려가자. 옆 다시 또 기억 나온다. 저봐 나 파이프 맞고 쓰러졌고 지금 여자친구도 쓰러져 있어. 저 앞에 있는 놈 술 먹고 있네. 저놈 누군데? 친구야 아님 뭐야? 나 근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이놈을 쳤다. 야 얘 죽었어. 피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밑에 찔려가지고 피나네. 야 지금 죽었네. 그리고 난 다시 쓰러졌었어. 옛날 기억이 나요. 저기 앞에 누구 있는데요? 여긴 좀 밝네. 괴물 있어. 럼버잭인가? 저놈 피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인 듯. 뭐하냐 근데? 저기만 보고 있는데? 가까이 가볼까? 아 다행이다. 어씨 바로 걸리네. 뭐 치지도 않네 이제. 치는 것도 귀찮냐? 저 녀석을 피해가지고 뭔가 파밍을 해가지고 탈출하면 된다고 말이야. 자 일단 여기에 뭐가 있나 볼까요? 참 설명 없는 게임이야. 이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 영어가 없어 별로. 알아서 눈치껏 해야 돼. 여기 뭐 이상하다 사진. 약간 털났어 사진에. 뭐야? 아 찾았다 세모. 이거 어디다 붙이는 거죠? 저놈 옆일 가능성이 꽤 커. 아 왜요? 아 되게 예민하시네. 다행히도 세이브돼 있어서 다행이지. 너무 예민하신데 이거 민감해. 그래 예민 보스 하시네. 예민 보스가 뭐였더라? 예쁘고 뭐였지? 예쁘고 민첩하고인가? 박는 거 찾자. 예쁘고 보수적이야. 뭐야 그거. 아 어떡하라는 거야. 뒤에서 찾아보자. 이쪽에서. 아 여기 뭐 있잖아. 아 여기 길 있네. 에이 네. 괜히 고생했네. 뭐야 이거. 오케이 디스크도 LP. 그리고 레버 내리는 거 있고. 오케이 레버부터 내려볼까? 레버가 뭐에 걸려서 안 내려가요. 그쵸? 알았다. 정답. 이 LP판 틀어서 귀신 춤추게 만들고 그동안에 우리는 저기로 들어간다. 없는데? LP판? 찾아봐. 이쪽 없어. 저쪽으로 붙지 말고 이쪽 찾아봐. 아 여기 뭐 있네. 오케이. Mayor was killed by madman. 어떤 미친 사람이 시장을 죽였대. 그리고 sack on his head. 그 친구 머리에 sack이 있었어. sack이랑 같이 있었어. He cut the poor man head off. 그놈은 머리를 잘라버렸어. 저 사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거. 럼버잭. 요새 영어 공부하냐고? 영어는 게임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니에요. 게임에서 많이 당하다 보면 배울 수가 있어요. 정확한 뜻은 틀리지만 대충 맞을 거야 아마. 뭐야?
맞으면 되지 뭐. 게임 위치. 아, 여기 있다. 진짜야 설마? 야, 플레이. 봐봐. 진짜야. 유일해야 좋아하는 건가 봐. 그냥 얘기한 건데. 리얼이었잖아. 하지만 문이 안 열리고. 그 뭐 세모 박는 게 있을 거. 뭐야, 또 있다. 세모 네모. 듣고 계세요? 저 지금 등짝에 박는 거라고. 설마. 등 봐봐. 등짝을 보자. 등에 세모 뭐 있는 것 같기도. 봐봐. 등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네모 아닌 것 같아. 좀 더 가보자고. 더 붙어볼까? 뭐야 갑자기. 세모 네모 으따바가. 그 박는 데만 찾으면 되는데. 아, 어딨어? 뭐야 여기 있다 씨. 아 씨 장난? 반대쪽에도 있는 거야? 에반데? 할지도 없어서 이거 체크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 찾았다. 왔다. 내려가는 게 생기고. 저기 아예 못 가는 길이었잖아. 내려가죠. 뭐야, 내려가고 있는 거 맞아? 자, 세 번 정도 내려갔어. 지하 1층 정도. 또 내려가요. 지하 2층 정도. 또 퍼즐인가? 계속 내려가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있어. 이것도 그 수법이야. PT 수법. PT가 하도 아니고요. 오우씨. 거미. 에. 소라거미. 인간의 머리에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돌들이 쓰러져 있네. 웬 동굴? 권상우? 무슨 손 권상우야. 소라기 아니고 소라거미. 뭔데? 라이터 켜봐. 켰다. 동굴로 들어왔는데 어디 이상한 자판기 있는 데 왔어. 아 후레쉬다. 이제 밝겠다. 너무 어두워 게임이. 아 밝아요. 자판기가 있고요. 쪽지가 있습니다. 리포트. 통역병 계신가요? It took me survival house hour to get there by helicopter. 헬리콥터로 살았다고? My room에서 platform after that demonstration compression this station. 헬리콥터 가는데 며칠 걸렸다. 헬기로 가는지 수시간 정도 걸렸다. 역으로 가는데 뭐 걸렸다 뭐 그런 것 같아. 탈출인가 본데. 어떤 놈 탈출하고 있나봐. 일단 배 그 피나는 거 보니까 이미 와이프는 죽었구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고 범인을 꼭 밝혀내는 걸로. 또! 또 방탈출이야? 아 여기 있다. 어 뭐야 뭐야? 괴물 아니야? 열라 큰 괴물 뭐지? 뭐야 저건. 뜬금없이. 오씨 뭐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가? 어떤 괴물이 양반 자세하고 자고 있어요. 괴물 같은 놈이 있네. 리포트 아까 1이었는데 이건 14거든 My mind get distractioned as everyone here. 모두 여기 있다. Myself sofa. Them into.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여기서. 큰일 났구만. 아씨,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전기가 나갔으니까 뭐 전기를 넣는 거겠지. 전기를 넣으려면 뭐 단골 소재지 표준이겠지 뭐. 표준화 찾으러 가자.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끝에 문 있다. 여기 뭐 있다. Obsession, Notion, I have 통역병. 이것저것 해서 못했는데 탈출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야. 아, 오케이. 괴물 녀석한테 탈출하고 싶었는데 안 못했다 그 얘긴가? 그러니까 이 게임은 거의 방 탈출이야. 탈출. 탈출하면 돼. 어, 내려간 길 있는데요. 탈출이다. 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대박. 아니야, 그놈한테 가는 거잖아. 저 이상한 괴물. 가까이 가면 지직거리던데. 약간 옆으로 갈게. 아니야, 저기 뭐가 있다 저놈 앞에. 근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응? 뭔 놈의 괴물이 이렇게 커? 어? 여기 길 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철제물을 이렇게 무슨 이런 체인으로 잠가나? 아니 이렇게 되게 첸식 문이면 뭔가 다른 문이 시스템이 있어야지. 연구실 같은데. 받아라! 어씨 뭐야? 방금 슉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무릎이 다 까졌네. 이상하게 자고 있어. 일단 나는 저거 문을 열 그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저기 뭐 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뭐 있어. 여기 웬 촛불이 있어. I have to clue what it is. I'm not sure. 새벽 갬성님 23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Please 제발 forgive me. 날 포기하지 말아줘. 체리. 체리가 누구야? 응? 자기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용서해달라고. 뭐 그 뜻이. 아, 열쇠 좋았고. 포기 미.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대충 합시다. 아, 여기를 폭발시켜야 된다고. 이놈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열쇠.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외계인물로 되냐. 연구물로. 리포트 23. 엄청 넘어가 버렸네. 엑시던트 투데이. 오늘 닥터 닐슨이 얘기했다. 닐슨은 강하다고 했어. 그를. 그리고 딸. 딸이 드림드. 꿈을 꿨다. She dies doing 사가리 브레인 투머. 닥터 닐슨. 오케이. 닥터 닐슨의 딸이 꿈을 꿨는데 죽는 꿈을 꿨대요. 뭐야 이거? 뭘 먹은 거지? 무슨 발판 먹었는데? 발판 방 같은 건 뭐냐? 못 닦이는 거냐?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반대쪽에도 길이 있네. 뭐야 이거? 치워 인마. 아까 방금 먹은 발판 같은 거 어디다 연결하는 거인 듯. 토비야? 방금 먹은 게 토비야? 뭐야? 이 안에 뭐 있어?
엘리베이터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아까 나가서 그런 건가? 여기 그게 있고요. 여기로 나가는 건가 본데요. 킨역병. 누가 통역을 하는 거야? 어, 세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가 났다. 니슨 박자는 갑자기 철의 지지에 맞서 그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같은 문구를 되풀이했다. 치유되었습니다. 제임스 니슨은 강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내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꿈꿨다. 그녀는 수술 중 뇌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망했습니다. 니슨 박사는 개인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별 상관은 없고 다 모아야지만 뭔가 나오는 그런 약간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여기를 하기 위해 그런 거 있잖아. 약간의 도움이 되는. 뭐야? 퓨즈 먹었다. 퓨즈랑 뭐 발판 같은 거 먹었고. 뭐 있는데 여기 아닌가? 리포트라고 돼 있어. 맘, 엄마, 아빠, 토비, 아우어, 그리고 우리 두기까지. 그리고 토비. I'm so lonely. 나는 너무 여기 외로워. 그리고 everybody want to the sky. 모두 하늘을 원해. Where are you야?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나는 하늘을 원해. But 그리고 allowed yet. 야, allowed, not allowed yet이 뭐냐? Allowed가 뭐였지? 하늘을 원한대. 푸른 하늘을 보고 싶나 봐. 허락하다? 아, 근데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늘을 보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 원트가 아니고 웬트라고. 렌트. 예, 원트라고 그랬잖아요. 아, 대충 넘어갑시다. 예, 미국 사람 아니면 가만히 있으시죠? 여기 문 있네, 여기. 여기 문 있었어, 일로. 먹은 거 끼면 될 것 같은데. 어? 부셔졌네요. 어, 먹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퓨즈 새로 바꿨고요. 레버 다시 올리면 가동. 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순서가 있나 설마? 초록색 됐다. 옛날에 나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3, 4시간 걸렸을 거야. 하지만 이제 게임 짬밥이 너무나 차버렸어. 전기 온 엘리베이터 타러 가죠. 옛날에 내가 아니야. 척하면 딱이지 뭐. 엘리베이터 어디 있었더라? 이쪽이었는데. 아, 여기 오케이. 엘리베이터 가면 돼. 길만 좀 고치면 이제. 하지만 리듬 있으면 망하는 거지. 올라갑시다. 하늘로. 스카이를 보고 싶다. 저 뭐야? 아, 뭐야? 스토리지? 죽은 거 같은데 왠지 처음에 온 거랑 똑같은데? 엄청 심심하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워. 여기서부터잖아. 뭘 안 하고 가서 그런 걸까? 아니면 위로 버튼을 눌러서 그런 걸까? 원래 밑에 버튼인데? 뭐가 맞는 걸까? 퓨즈를 고치고 버튼 띡띡띡. 그 다음에 딱 하면은 엘리베이터 됐단 말이야. 그리고 위를 누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더니 그 럼버잭이란 놈이 그냥 나 죽였어. 딱 막은 다음에. 그 럼버잭을 처리해야 된다는 걸까? 아니면 아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걸까? 어? 여기 톱 있다. 아까 그 톱니바퀴에 톱까지. A few of us are still alive. 스크루드라이버. 스크루드라이버를 넣었다. His mother. 엄마. 어, 그라인더를 어디다 써야 돼?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서 그런 것 같아. 그라인더 어디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라인더를 공격하자고? 방금 그냥 죽었잖아. 반항 버튼도 없이. 아, 뭐예요? 아, 이거 뭐야? 갑자기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뭐야 이거?
약간 뭔가 잘못 만들었어. 근데 아니 그래도 죽더라도 뭐가 나오면 도망가다가 죽던지. 냉각 시스템을 분석했는데 탱크 손상시키고 발전기를 키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 비록 탱크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만 파이프를 절단시킨다면 파괴하는 게 가능. 아, 냉각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키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가능하다. 아, 우리 전기만 켜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뒤지라는 게 맞네. 맞기는. 하지만 쪽지 영어라서. 결국 형이 영어를 못해서 못했던 거야. 슬프다. 근데 니도 못했잖아. 지도 몰랐으면서. 지금 알았으면 됐지. 우리에겐 통역병님들이 있잖아. 자기는 뭐 알았던 것처럼. 키지마. 아우 그거 키지마 키지마. 날부터 먹어. 근데 파이프는 어딨어? 파이프로 자르는데. 거긴 파이프. 아까 거기겠죠? 거기 밸브 있던데? 나 이제 가도 되지. 불 안 켰으니까 그놈 저거넛이 나 안 괴롭힐 거요. 괜찮죠? 오케이 괜찮네.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저놈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야 퓨즈 정도는 연결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잠깐만 이 게임 특성상 퓨즈는 연결해둘게요. 불만 안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는데 버튼 다 누르고 퓨즈 끼고 버튼 다 누른 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튈 것처럼 예상돼 있어요. 그쵸? 난 왠지 그럴 것 같아. 야, 미리 연결하고 이게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잖아. 퓨즈만 연결해놓고 버튼도 다 눌러놓고 레바만 안 올릴게요. 오케이? 그럼 들어와서 저거 만약에 페이프 잘랐을 때 괴물이 움직이면 열라 튀어가지고 레버만 올리고 엘리베이터로 바로 간다. 뭐야? 아니? 다른 데도 있잖아. 난 밸브 돌리는 건 줄 알았네. 잘렸다. 이제 냉각 시스템 파괴됐겠죠? 그러면 이제 전원을 켜고 들어가면 된다. 를 누르고 아! 아씨 설마 밸브 돌려야 되는 아 밸브 잠겨 어어 아니야 터졌어 가자 오케이. 터졌는데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다니. 밖으로 나왔다. 지우시고 바다 쪽으로. 엄마야 탈출해야 돼. 탈출 괴물 쫓아. 불 붙었다 저놈. 어? 쉣! 배인가? 오케이 안녕. 어 뭐야? 어! 또 탈출 못해? 저는 곱게 죽을 것이지. 어? 이거 첫 화면인데? 처음 화면 아니야? 처음 시작할 때 이랬는데? 아니다.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 원래 배야. 그 와이프 죽어있던 배. 자고 있는데 꿈꾼 거야 그러면? 와이프 벌써 죽었겠네. 가다 출혈로. 뭐야? 칼을 왜 내가 들고 있어? 헉! 설마 내가 죽인 거야? 야 지문 임마! 지문! 일단 바다에 버려! 내가 살인자인가봐. 괴물도 죽이 저기 저 남자도 죽이고
뭐야, 자살하는 건가? 물에 떨어지는 건가? 얘가 죽인 건가 봐, 그러면. 왜 그랬지? 하지만 배가 와서 내가 아까 타던 그 테디베어 배 거기를 탔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뭐지? 왜 배 타고 가는 거야? 칼을 버리라고 일단 내가 죽인 건가? 태연 모니터님 35개월 감사합니다. 지수지수님 구독 고마워요. 여태까지 모델링 중에 제일 좋았어. 수영하라는 건가? 설명 좀 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재밌었습니다. 네. 뭐야? 이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지문을 곳곳에 있는 쪽지를 좀 주워야지만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곰이 가는 데마다 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뭘 의미하는 것이지? 외모 외모 보는 것 같다고? 재밌었습니다. 네, 다 하게 갈게요.